어느 때처럼 밥아재 본분을 다하려고 밥창고 문을 열었는데 보나페티 슬림 조인트 캐 다롱이가 놀아달라고 쳐다봐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롱이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해요. 영상은 5월 10일에 올라가지만 영상을 만드는 지금은 당연히 5월 8일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를 사랑하는 바바제는 선물을 사지 않고 만들어요. 마치 값은 요드 글라인더 마스터인 바바제는 오늘도 값은이의 보호를 받아요. 박혀있는 못을 잘 떼주면 갑더기들이 비웃어요. 아래쪽 발판을 붙여주고 갑순이랑 한번 놀아주면 덕순이가 놀아달라고 와요. 이렇게 못을 지그재그로 박고 위에 나무를 붙여줘요. 그리고 메인 기둥에 고정시켜줘요. 이렇게 1층을 만들어주고 환자를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2층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역시 하나씩 차근차근 하니 왜 안 돼? 잠깐의 똥꼬쇼로 흰 못을 핀 바바제는 헛구역질합니다. 너무 좋았다. 물 줘? 야, 일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물을 마셔? 먹어. 신나게 물을 마신 갑순이는 갑자기 멍청해집니다. 저도 같이 멍청해져서 1층 판자를 깜빡했어요. 나무를 대고 방치질을 하면 무릎이 나갑니다. 갑더기들은 바바제를 보며 비웃어요. 완성된 캣타워를 다롱이 집으로 가져가요. 펜트하우스에 스크래처를 단단하게 설치해주면 끝. 다롱이가 큰 선물에 감동했는지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이왕 일이 된 거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다리 높이를 맞추고 고정시켜요. 된 거 같아? 진짜 완성된 캣타워를 실내로 가져와서 다롱이의 감독하에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껏 만들어줬더니 바닥에 자리 잡은 다롱. 다롱아, 캣타워 싫어? 가만히 지켜보던 다롱이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네요. 탐색을 시작했으니 곧 올려줍니다. 역시 안정적으로 잘 버티는 다롱이.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흥미가 떨어진 다롱이는 보란듯이 옆에 누워서 세상 재밌게 혼자 잘 놀았답니다. 진짜 개킹받네.